아휴. 아, 됐다. 일단 집어제 좀 뿌려주고. 오늘은 비거통. 제 날로 나도 좀 켜볼까? 그렇지. 따뜻하구만. 아, 좋았어. 자, 담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성에 있는 장계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이즈가 초반이지만 되게 큽니다. 빙어 낚시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는 다 해놨고요. 이제 집어등도 약간 넣어놨어요. 그래서 천천히 할 텐데, 여기는 수심이 5m, 한 4.5m에서 한 5m 정도 나오거든요. 거의 바닥층에서 무니까 오늘 낚시 천천히 즐겨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바닥 닿고, 자, 벌써 입질 들어온다. 벌써 입질 들어와요. 어씨, 벌써 입질 오는데? 내리자마자 입질 들어오는데요? 히트. 오늘 첫 히트. 내리자마자 히트. 자, 오늘 내리자마자 바로 올라온 빙어입니다. 아, 입질이 계속 들어옵니다. 아, 카운터 해야 돼, 카운터. 이게 빙어 낚시가 상당히 손도 많이 가고요, 곱해질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입질이 없다 싶으면 들었다 곱해질 계속 해줘야 되고, 더기도 넣어야 되고, 빙어도 빼줘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이제 여기는 방갈로도 9개가 있어요. 4인 방갈로인데, 이제 야간 5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3만원. 주간에도 3만원. 비싸지 않죠? 히트. 초리가 엄청 연질이기 때문에 손맛이 좋아요. 눈맛이 좋아요. 눈맛, 손맛보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 5~6마리가 같이 올라오면 더 재밌어요. 갑자기 조용하지? 아, 왜 조용하나 했더니 앞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채비가 안 내려갔었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히트. 어, 손맛 좋아. 오, 어, 좋아 좋아. 야, 사이즈가 크니까요. 어, 맞지. 얘 쌍거리 좀 한번 해보려고. 오, 쌍거리다. 아, 얘가 걸었네. 왼쪽 오른쪽 걸었어요. 아, 라인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에헤이, 큰일 났다. 원래 이제 이럴 때는 그냥 채비를 새로 하는 게 더 낫거든요. 일단은 좀 풀어볼게요. 에이, 하나는 살렸다. 안해. 하 히트. 오, 쌍거리. 가만 있어. 그렇지. 카운팅 해줘. 그렇지. 히트. 아, 좋아 좋아. 또 여기가 이제 장계지가 낮에는 잘 안 나와요. 희한하죠? 밤만 되면 빙어들이 그 낮보다는 밤이 활성도가 좋더라고. 출조를 해보면 낮에는 잘 안 잡혀요. 아침 시간하고 그 다음에 오후 한 3시 넘어갔을 때부터 하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잠깐 소강했다가, 그 다음 저녁에도 잘 나오더라고. 히트. 아, 저요? 저요? 아마 한 12시? 방송은 10시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낚시는 12시까지 하려고. 오, 사이즈 좋아.
들어가. 오, 힘새 뭐예요? 힘새? 와, 장난 아니지. 팍팍팍팍. 이런 힘새를 보고 재밌어한다고요. 빙어들이.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이 빙어 낚시 이게 매력이에요. 마리스를 떠나가지고 초리가 막 다다다다다다다 움직인다고. 이런 게 재밌어요. 베이트는 액션 주기가 편해요. 이렇게 평지에 놓건데 스피닝 같은 경우에도 랜딩이나 이런 게 편하긴 한데 베일을 열고 닫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해요. 아, 그렇지. 히트. 오오오 친다 친다 친다. 오 친다 친다. 오오오 오. 했는데 와, 선바 장난 아닌데. 야, 선바 장난 아니었어요, 형님. 아,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싸, 커피. 옆에 커피 주셨어. 너무 감사하다. 아,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오, 왔다, 왔다. 히트. 잠깐만요. 오, 맛있어, 맛있어. 와, 커피 맛있다. 믹스 아닌가 봐. 라떼 같아. 너무 맛있는데. 많이 잡으셨어요? 저요? 네. 오실, 같이 하실래요? 저 한 시간밖에 안 했어요. 네, 여기 자주 오세요? 저 처음 와봐요. 아, 그래요? 역시 낚시는 혼자 오면 안 되는 건데. 같이 와야 돼. 심심해. 아, 저요? 저는 그 유튜브에 후킹TV 치면 나와요. 후킹이요? 네. 아싸, 구독자 또 늘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연님, 요거 이렇게 있잖아요. 놔두고 여기다 올려놓고 쓰세요. 하나밖에 남는 게 없어서 일단은 히트. 히트. 오, 오. 히트. 자, 히트. 하, 히트. 하, 히트. 야, 굽혀질 거. 다다다다다 움직인 거 봐. 얘네가 빙어가 계속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나왔다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쉴 때는 한번 쉬어줘야 돼. 힘들거든요. 쭈그리고 앉아서 하다 보면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엄청 아파요. 나올 때는 잡고 안 나올 때는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놀아야 돼요. 안녕, 잘 가. 빙어가 올라가다가 툭 떨어졌어. 원래 첫 수는 방생한다고 하던데. 네. 왔다 왔다. 누가 오셨다. 두둥. 누가 올 것인가. BGM 깔아주면서 차, 후킹아 이러면서 누가 온다. 오, 온다 온다. 와, 자바형님 왔어. 대박. 야, 진짜 오랜만에 뵙네. 너무 빨리 온 거 아니야? 예? 빙어 안 먹는답니다. 마무리 마무리 해준다.